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요.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을 노린 증오 범죄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자,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혐오 범죄와 총기 규제란 주제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좀 바빠지네요. 아, 요번에 뭐 선거 나가시나 봐요? 아, 이제 선거 기간은 방송 때문에 바빠집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최요한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웃으면서 뭐 시작을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저 우리 돌아가신 분들께는 일단 예, 예. 이 사건, 애틀랜타의 이 사건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이 엄청난 사건의 범인은 평소에 총기와 종교에 관심이 많은 21살의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네. 예, 이 사건 3월 16일 애틀랜타 인근 피드몬드 로드에 있는 한인이 없어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고요. 네. 이후 1시간 정도 후에 한의업소 아로마 테라피 스파 그리고 영사 아시안 마사지에서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뭐 이번 사건에서 총 8명이 죽었고 이 중 4명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고 8명 중에 6명이 이 아시아계는 총 6명이 희생이 됐고요. 그 1시간 정도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아시아계에 향한 증오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위한 4,95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는 등 이에 대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미국 구조 계획에서 4,950만 달러를 배정해서 희생자들 돕기로 했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이번 그 범인이 그 예. 롱이라는 그 범인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를 했던 이유.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행 동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CNN과 워싱턴 포스트, AP 통신 등 외신들은 이제 일제히 이거 보도하면서 특징은 모두 마사지 업소였고 총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다. 네. 그래서 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총격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용의자인 롱이 성 중독 치료 를 받았던 점에 주목을 하고도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성중독으로 인터넷상 음란물을 자주 시청해서 집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전체 분위기는 이제 아시아계 혐오로 인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애틀랜타 경찰과 시 당국이 이 아시아계 혐오보다는 이 성중독자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인종차별적 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성 중독자의 범죄로만 보기에는 이게 좀 이게 뭔가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급생하고 또 이제 미국 매체가 또 인터뷰를 하니까 이 동급생은 이 롱이란 친구는 욕도 하지 못할 만큼 순진한 친구다. 자기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폭력적인 친구 아니다. 괴짜 같은 근데 저 괴짜 같은 면이 있다라고 이제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크게 심취돼 있고 사냥꾼이기도 했고 뭐. 실제로 롱은 이제 조지아주 밀턴에 있는 신내교회도 다녔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다녔대요 또.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건 맞습니다. 예. 좀 이게 뭐라 할까요? 그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그 종교에 심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갑자기 또 사냥꾼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좀 무슨 이야기들인지. 총기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여하튼 이 또 한국계
그 미국 연방 의원들이 그 미국 경찰의 초동 수사를 또 비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메릴린 스트릭 클랜드 하원 의원이라든지 예. 미셸 팍 스틸 하원 의원이라든지 다 이렇게 한인계 그 미국인 의원들입니다. 예. 이 애틀랜타의 경찰이 맨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중독적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다, 이거 증오범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동기를 경제적 불안이나 성중독으로 변명하거나 그런 이름 붙이는 걸 당장 멈춰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800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여성 피해자가 68%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중독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미국 경찰의 초동사를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 최유한 평론가님. 그 미국의 그 마사지 샵이라고 하는 가게들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나요? 일단은 뭐 여기 때때로 뭐 매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긴 했지만 이게 그 당국 이 샵들이 그 뭐 이거는 이제 그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아니 그 현지 그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그 인종적인 동기로 공격을 받았는지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수사당국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그 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뭐랄까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존재한다.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현지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은 어디 뭐 무서워서 나가겠습니까? 예,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 뭐 저녁 때는 당연히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낮에도 못 다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애틀랜타시의 그 총격 사건의 충격이 예. 가시기도 전에. 또 엿새 만에 이번에는 그 콜로라도에서도 그 집단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10명의 희생자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전에서 똑같이 21살이에요. 그 사건 용의자가 아흐마드 알리사라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한 약간의 정신착란 현상도 있다라고 하고요. 휴대전화를 누군가 겨냥하고 있어서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뭐 공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슬람 혐오에 대한 반작용을 위한 범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니 그런데 이 더 큰 문제가 사실 이 총기 사건이라는 것이 이 총기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계속 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 맞습니다. 사건들이. 이게 그 사실 이후에 보니까 그 벌써 16일 날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7번째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콜로라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일 날 조지아의 애틀랜타 사건, 17일 날 캘리포니아 스톡턴에서 차량을 이용한 총기 사건도 있었고 5명이나 다쳤대요. 18일 날 오리건 그레이셤에서 총기 사건, 또 20일 날에는 무려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 댈러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총기 사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20일 날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보도하면은 매일같이 총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카드를 이번에 이제 꺼내 들었는데 예.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뭐 어떻게 통과를 시킬까요? 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총기 규제 관련된 법안이 나왔는데 예. 다 부결이 됐어요. 일단 하원이 이번 3월 이달에 모든 총기 판매 신원조사 강화하는 법안 두 건을 이제 일단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그 하원이 통과되고 상원도 통과되니까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뭐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달라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총기 규제를 미국에서 일부러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최유한 평론가께서. 이거 사실 총기 규제 얘기하려면은 예, 예. 미국 역사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미국의 역사 자체가 총부터 시작했던 나라잖아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맞고 못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이게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여론 자체가 총기 규제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국 수정헌법 2조라는 것이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잘 규율된 민병대는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인민이 무기를 보유하는 그러니까 민중이 무기를 보유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2조예요. 그러니까 총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보호하려면 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 왜 총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나는 그러면 총에 맞아 죽으란 얘기냐. 이런 논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걸 없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공허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그 혐오 범죄. 예. 그리고 이제 증오 범죄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그걸 더 부추긴다는 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사실 뭐 특정 집단의 증오심을 갖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테러를 가하는 게 증오 범죄, 혐오 범죄인데 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왜 그 KKK단이라고 큐클러스클랜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영화에 보면은 왜 18세기 그 허연 망토 아, 쓰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게 KKK단이에요. 이게 사형 개인이 개인적 체벌을 하는 그런 건데 그게 혐오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굉장히 그 특히 이제 아시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증오 범죄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맞아요. 중국 바이러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단어가. 네, 맞습니다. 중국 네.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요. 아 맞다. 그 쿵우하고 플루를 합쳐서 쿵플루라고 해서죠. 쿵플루.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혐오 범죄 미국 내에서 그래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 사실은 그 전에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 혐오 정서도 굉장히 커졌고요.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증가를 한 겁니까? 사실 그 보니까 그 아시아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혐오 범죄가 영국에서는 이야기할 때 21% 증가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캐나다 매체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발표한 걸로 되면 10배 가까이 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뭐랄까 서구인들 뭐 서구인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서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걸 어디다 약한 데다 풀 필요가 있고 그 푸는 것을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집단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폭력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정 집단 중에서도 아시아 여성들을 그렇죠. 되게 좀 쉽게 보고 건드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흑인보다 아시아인들을 더 이렇게 약자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그것이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찰은 범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또 말을 또 하고 있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롱 애틀랜타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미국 남부거든요. 그렇죠. 남부가 이게 또 저 남부 쪽에는 굉장히 혐오인지 반 뭐랄까 백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만연한 지역이고 흑인 그 노예를 동물 취급하던 대표적인 그렇죠. 곳이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남부가 예예 예. 그런 분위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마 이 뭐랄까 이 성 중독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네.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홍콩이다 뭐 어디다 해가지고 인권 얘기하는데 너희들 인권이나 신경 써라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 당장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미국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네. 니네 안에 그 니네 나라 안에서도 인권이 그 모양이면서 무슨 북한 우리 자기들처럼 뭐 인권이라고 얘기냐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네. 미국 내부에서도 그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땅덩이가 크고 사람도 많은 나라고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걸러 총기 사건이 있었다고요.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미국에 이렇게 이민가 있는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가족분 중에 네. 한 분이 뭐 미국에 가 계실 수도 있고 걱정돼 가지고 뭐 이거 뭐 에?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증오나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예, 예. 이 혐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시대 방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그러니까 나한테 몸이 이상이 있다, 코로나19 아닐까라고 이런 의심이 있을 때 혹시나 그런 자신에 대한 혐오라든지 증오 같은 걸 가질까봐 아예 숨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시안에 대한 비참한 인종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건 결국 모두의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예, 예. 사실 맞는 소리죠.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19의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게 더 발전할 것인지 퇴보할 예. 건지 이거는 모두 인간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미국의 이번 사건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